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자는 사골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면 정말 안 됐던 것도 할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제작을 하면서. 기름 만드는 기계입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서 날짜 맞춰서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밥안 먹고도 굴러가는 기계니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자를 꿈꾸는 23살 취업준비생 노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버스 개발자로 현재 1년 동안 근무를 했고 재직 중인 25살 정예린입니다. 제가 꿈꾸는 그런 공간을 직접 만들고, 그리고 1인칭 시점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꿈꾸게 되었습니다. AR, VR 쪽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회의 흐름이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비대면 솔루션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사의 방향성을 바꾸면서 메타버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과가 디지털 콘텐츠 학과인데 앱 개발을 위한 코딩이나 디자인 또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관련된 전공이어야 되나요? 전혀 상관은 없고, 지금 회사에서는 일본어를 전공을 하고, 학원에서 따로 개발을 배워서 이제 취직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분은 의류 쪽을 했던 분도 계시고. 다른 학과에 비해서 쉬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하고 제 주변에도 여러 명 했고요.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사기업에 콘텐츠 관련 기업에 들어가신 분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개발자를 조금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 개발자는 충분히 취직이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토샵 자격증이나 일러스트 자격증,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 등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자들한테는 포트폴리오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가장 완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연봉은 차 사고, 집 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남는 정도의 그런 금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연봉은 잘 모르겠고 제일 낮았던 데는 170만 원을 받고 시작하는 데도 있었고 거의 뭐 실무나 이제 경력 같은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평균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저보다는 지금 국가 프로젝트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최저보다는 조금 더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과제를 정말 많이 해서 눈이 좀 많이 나빠질 때였는데 컴퓨터를 한 7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출근을 해서 9시부터 6시까지는 계속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고, 퇴근을 하면은 컴퓨터 보기 싫으실 것 같지만, 퇴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컴퓨터 켜놓은 거고, 쉴 때도 게임하고, 평일에도 없는 시간 쥐어짜면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이랑 개발은 다르니까.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영상 제작 이런 거 하나만 보고 왔는데 막상 대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런 전공들이 있는 거예요. 뭐앱 개발이나 디자인, 영상 제작을 하면서 또 재밌는 게또 따로 있구나. 넓게 보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격증을 못 땄다고 취업을 못 하지도 않고, 좀 개발에 미숙해도 취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지금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도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본인만의 기술을 잘 갈고 닦는 게 취업에 더 가까워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잘못 마시지만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이 팀원들과 함께 테라스에 가서 도란도란 그거에 이야기하면서
커피 마시는 그런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